야 진짜 죽, 야 진짜 죽겠어 이거. 야! 아! 안녕하세요. 우마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을 처음 뵙게 되는데요. 아, 저는 컨텐츠랄 게 뭐 없습니다. 그냥 제가 재밌어 보이가 하면 뭐든지 할 겁니다. 오늘은 리뷰를 해볼 겁니다.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것은 스웨덴의 진미,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음식, 바로 수어스트레밍입니다. 수어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스웨덴에 있는 발트해에서 잡히는 청어로 만든 겁니다. 보시면 굉장히 통조림이 부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통조림은 우리나라 통조림과 다르게 만들고 나서 캔에 싸도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안에서 가스가 차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겁니다. 보시죠? 오늘 제가 이 통조림을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씨발 돌 없나 돌 씨. 돌이 도망칩니다. 아니 도망치지 않니? 아니 이거는 왜 나를 땅까지 못 씁니까? 아니 아 아니 아니야. 아 이러면 냄새가 안 나가잖아. 아, 아니 아니야. 아 이러면 냄새가 안 나가잖아. 아니야. 이거를 아니 이러면 냄새가 안 나. 냄새가 안 나가. 냄새 무슨 냄새나? 나 숨어보시겠는데? 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나? 야 숨어보시겠는데?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한방에 그 숨을 다
야, 2분이나 어떻게 할? 야, 아까 1분 하기로 했잖아. 1분. 야, 아니. 야. 야, 떠나지 말자. 야. 제발 살려줘. 정말 지독합니다. 가장 근접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냄새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. 제가 이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이 맨홀에서 나오는 시궁창 냄새가 비슷한데 맨홀 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오래된 침전문들이 쌓여 있어요. 퍼내다 보면 그 침전문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악취가 있습니다. 그 냄새예요. 정확합니다. 진짜 그 냄새예요. 지독합니다. 정말 아우 엄청납니다.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드셔보세요. 제발. 시간 다 됐어. 빼지 뭐 빨리. 예. 야, 오늘 리뷰를 마쳤는데요. 집에 앞 파리가 엄청나게 꼬입니다. 냄새가 나 장난해요. 아,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냄새. 오. 오. 자, 한번 보시죠. 아, 이거 보십시오. 이거 이게 바로 발트에서 잡히는 청어입니다. 이걸 발효시킨 건데, 어우, 아까 입에 넣었는데 정말 정말 이거 말이 안 나오네. 여러분들 꼭 사서 드셔보세요. 추천합니다. 맛있어요. 어우, 냄새가 엄청 심해요. 이 지금 마스크도 다 젖어가지고 마스크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마스크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Well done. Oh,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네요.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우마이 채널 구독해주세요.